안녕하세요.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.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라딘 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60 풍선 하나. 자, 한 2cm 남기고 바람을 불어줍니다. 2cm 정도. 씩씩하고 요 정도 남기고 바람을 불었습니다. 자, 이제 묶어주고요. 손잡이를 생각을 하고, 손잡이, 그리고 옆으로 나가는 거 하나 생각을 해서 요 정도 이렇게 접어줍니다. 한 20cm, 25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이렇게 조금 더 하게 되면 여기 옆에 나오는 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접어서 이렇게 S자로 그 사이즈에 맞게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를 딱 잡고 가운데를 잡고 다 같이 돌려줍니다. 자, 돌려주면 요거는 손잡이 이렇게 해서 요게 제가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았네요. 그리고 칼은 이렇게 또 자리를 잡아서 만져주고 나름 알라딘 칼로 알라딘 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. 자, 어렵지 않죠? 알라딘 칼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